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초 영단어 5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날이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부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뭐 엄청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단어 5개 공부해 봅시다. 저번에 이제 기초 영단어 그 카테고리가 사람의 이제 성격이었죠. 오늘도 이제 이어서 사람의 이제 성격, 사람의 캐릭터, 특성에 관련된 단어 5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문법적인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어휘랑 문법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독해 연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휘 공부할 때 단어만 계속 딸랑딸랑 외우면은 그게 공부의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이랑 같이 외워야 이게 효과가, 공부의 효과가 배가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꾸준하게 같이 문법 공부하면서 예문이랑 같이 공부합시다. 자, 약간 서론이 길었는데 자, 빨리 가봅시다. 자, 민, 첫 번째 단어 민. 민이라는 단어는 중요해요. 왜냐면 뜻이 좀 많거든. 그래서 민, 형용사일 때 이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형용사일 때는 야비한 거예요. 좀 안 좋은 뜻이에요. 민은 약간 인색하고 야비하고 좀 비열한 거, 좀 나쁜 뜻이에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져. 민, 그래서 의미하다라는 뜻이 돼요. 민, 의미하다. 뭐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하다, 동사일 때. 전혀 상관이 없죠. 비열한 거랑 의미하다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 다음에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민에다가 S를 붙여가지고 민즈 발음만 민즈거든요. 민즈는 명사로 수단, 뭐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민은 야비한, 비열한이라는 뜻도 있고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S만 붙으면은 명사형으로 수단과 방법, 이렇게 뜻이 세 개가 지금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둬야 돼요. 예문이랑 같이. 그래서 isn't it mean to make jokes about somebody and make them sad? isn't로 시작하니까 뭐뭐 하지 않니? 비열하지 않니? 야비하지 않니? 근데 여기서 it은 가주어라 그래요. 가주어. 가짜 주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안 돼.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비열하지 않냐? 뭐가? 그럼 진짜 주어는 뭡니까? 뭐가 비열한데? To make. 이게 이제 진짜 주어죠. Make jokes. 조크가 이제 농담이니까 누군가를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누군가를 놀리고 그들을 여기 make가 여기 to에 걸리는 거예요. To.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가 여기 make 1번, 여기 2번. 그래서 그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 다시 누군가를 놀리고 농담하고 놀려가지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비열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문법적인 거,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selfish는 이것도 약간 좀 안 좋은 단어죠. selfish 약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기적인 거. 그래서 반이어,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반이어, 유이어도 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자, 반이어는 selfish 앞에 언만 붙이면 돼. 보통 이렇게 언자가 붙으면은 반대를 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unselfish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거에 반대니까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건 이제 약간 남을 위한다는 걸 뜻이죠. 그래서 unselfish는 이타적인 거. 자, 그래서 예문 보면 they blamed him for being selfish. 그들은 자, blame이 이제 비난하다는 거예요. 비난하다. 그를 비난하는데 뭐 때문에 비난하냐? 이기적인 것 때문에 비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수거로 중요한 수거인데 blame a 전치사 for를 쓰고 b. 그래서 blame a for b는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 그래서 blame a for b. a를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을 먼저 쓰고 이유를 뒤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가 전치사기 때문에 being 동명사 b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 준 거죠. 왜냐하면 for 다음에 selfish 형용사 쓰면 안 되니까 비동사를 빌려 온 거예요. 비동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건 형용사. 그래서 이기적인 형용사를 나 이기적이다 할 때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비동사를 빌려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evil. evil은 뭐 많이 쓰죠? 형용사로 이제 나쁜, 그 다음에 사악한, 이것도 나쁜 뜻이네. 그래서 동요어로는 뭐 bad, 나쁜 거니까 사악한 거 bad. 그 다음에 wicked. wicked, 그래서 나쁜, 사악한. 그래서 the story, 예문 보면 the story is about an evil king. 그 이야기는 나쁜, 사악한 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about은 전지사, 뭐뭐에 관한 것이다. 뭐뭐에 관한, about, 뭐뭐에 관한이죠? 별거 없고. 자, 그 다음 4번. curious. curious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알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궁금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children are curious about everything. 아이들은 뭐든지 다 호기심이 많다. 궁금한 게 많다. 그쵸? 그래서 about 여기 또 나오죠? 뭐뭐에 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별거 없고. 마지막. 자, 다섯 번째. cheerful. cheerful은 이제 약간 쾌활한, 명랑한. cheer가 이제 약간 응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ull이 붙어서 형용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막 하니까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래서 cheerful. 그래서 his는 뭐 he 이제 줄임말이죠. he's always cheerful at home. 그는 집에서 항상, always는 항상이죠. 항상 쾌활하다, 명랑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always, 항상 이런 걸 이제 빈도 부사라 그래요. 부사는 부사인데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 그래서 빈도 부사예요. 그래서 always, 빈도 부사는 빈도 부사의 위치가 시험에 자주 나와. 위치 어디다 써야 되냐. 그래서 여기 보면 always, is 뒤에 왔죠. 그쵸? he is always잖아. 그래서 빈도 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와요. 여기도 봐요. 지금 he is 다음에 왔잖아. always가 비동사 조동사 말고 일반 동사에 그럼 어디에 오겠어요?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오죠. 앞에. 자, 이거를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우지 말고 비동사나 조동사는 특이한 동사란 말이에요. 특별해. 그래서 개수도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특별하다 보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동사. 비동사랑 조동사는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 부사를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뒤에다. 근데 일반 동사는 말 그대로 일반이에요. 일반. 노멀하다고. 노멀. 그러니까 중요도가 약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빈도 부사를 먼저 쓰고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도 부사 위치 요거 이제 나중에 문법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너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가볍게 사람 성격이랑 관련된 단어 다섯 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방학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있으면 이제 3월 개학하니까 본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공부 만나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